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보드게임은 간단한 카드게임, 독수리 눈치 싸움입니다. 이 게임은 2인에서 5인까지 함께 즐길 수 있고, 플레이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구성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칙서 한 장과 1부터 15까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카드가 총 5세트 있고,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10점까지 점수 카드가 15장 있습니다.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인 플레이 기준으로 세팅하였고, 각 플레이어는 색깔을 하나 골라 1부터 15가 적힌 15장을 손으로 가지고 오고, 점수 카드는 잘 섞어서 뒷면으로 더미를 만들어 놓습니다. 모든 세팅 끝, 이제 게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독수리 눈치 싸움은 총 15라운드를 하고, 게임이 끝나면 획득한 점수 카드의 점수를 더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하는 방법은 먼저 가운데 점수 카드에서 한 장을 공개한 후 모든 플레이어가 카드를 잘 살펴보고 한 장을 골라 뒤집어 내려놓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카드를 공개하여 더 높은 숫자의 카드를 낸 플레이어가 점수 카드를 획득합니다. 사용한 숫자 카드는 자신의 앞에 버린 더미를 만들어 버리고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어마다 공평하게 1부터 15의 숫자 카드를 15번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버린 더미는 가장 위에 있는 카드만 보이도록 놓아야 합니다. 이때 공개한 점수 카드가 마이너스 점수라면 반대로 숫자가 가장 낮은 플레이어가 획득합니다. 또 이렇게 가장 높은 숫자 카드가 여러 장 나올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여러 장 나온 숫자 카드는 제외하고 한 장만 나온 카드 중 숫자가 높은 플레이어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초록색 플레이어가 점수를 획득하겠죠. 반대로 마이너스 점수일 때는 가장 낮은 숫자 카드가 여러 장이면 제외하고 한 장만 나온 카드 중 낮은 숫자를 낸 플레이어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라색 플레이어가 가져가게 되겠죠. 드문 경우지만 한 장만 나온 숫자 카드가 없이 이렇게 같은 숫자들로만 있다면 이번 라운드 점수 카드를 다음 라운드 점수 카드와 점수를 합쳐서 승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플러스 2점을 다음 라운드에 또 내서 승부를 보게 되겠죠. 합친 점수가 플러스면 높은 숫자, 마이너스면 낮은 숫자를 낸 플레이어가 모두 가져갑니다. 마지막 15라운드에 같은 숫자들만 나와서 승부를 낼수 없을 때는 그때는 점수 카드를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고 버려진 후 게임이 종료됩니다. 15라운드가 끝나면 모든 플레이어의 손과 더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획득한 점수 카드를 모두 더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고, 동률이라면 그 다음으로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점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동률일 때 제외되는 규칙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면 획득한 점수 카드 중 숫자가 더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도록 규칙을 바꾸어도 됩니다. 여기까지 독수리 눈치 싸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